아버지! 엄마가 아까부터 기다렸어요. 같이 가세요, 아버지. 댁으로 가 계시죠. 아버지. 내일 아침 일찍 회사로 나가겠습니다. 예, 사장님. 아버님 주무세요. 영준이 나왔어요? 뭐 일단 풀렸어. 오늘 구속된다고 큰 소리 치시더니. 뭐 다음번엔 구속이 되겠지. 지놈이 도망갈 구녕이 있나. 당신도 조심하세요. 에이구, 나야 뭐 걱정할 거 있어? 돌아가는 꼴이 심상치가 않아요. 염려하지 마. 내일 내려가서 아버님 오고 단판을 질 거니까. 그래. 야, 이거 근데 말이야. 아버지의 의자가 좀 다르다. 대재벌 그룹의 회장님의 의자란 말이야. 응? 좋다. 아유, 밤늦게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. 영준이 형은요? 겨우 구속은 면했습니다. 오늘 밤에 회장님 뵈러 울산으로 내려갑니다. 그 전에 도련님하고 상의할 일이 좀 있어서요. 아버지 갖다 드려. 당신 잠 먹었어요? 엄마 안 먹었잖아요. 아버지, 엄마 하루 종일 굶었어요. 난 생각 없어. 아버지, 엄마 좀 달래주세요. 예전에 엄마 같지가 않아요. 엄마 기가 푹 죽었다고요. 정숙 씨, 무슨 일 있어도 날 기다려준다는 말 잊지 않고 있습니다. 왜 안 드세요? 저녁 늦게 설렁탕 시켜 먹었어. 몇술 떠보세요. 아침부터 고기 푹 삶아서 국물 낸 거니까요. 당신 붙잡을 생각 없어요. 그러니까 이번 일 해결될 때까지만 여기 있으세요. 애들 울굴불굴하는 거 보기 싫으니까.
그것도 안 돼요? 알았어. 애들 잘 때까지 여기 있다 나가세요. 당신 서재에 입을 벗을 테니까요.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정숙 씨가 날 위해서 흘린 눈물을 잊지 않겠습니다. 너무 오래 있진 마. 내일 새벽부터 촬영이다. 알았어. 가자. 가자니까? 누구 얻어 터지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? 그럼 여기서 인기 나올 때까지 지키고 있겠다는 거야? 그럼 이따 막혀. 얼어 죽겠어.